농부 아저씨가 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?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? 농부는 어떻게 오리를 나누었나?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. 하루는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. 쌀도 다 떨어졌는데 이를 어쩐담? 하는 수 없지. 땅 주인이라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해보자. 농부는 마지막 한 마리 남아있던 오리를 튀겨서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. 땅 주인은 오리를 들고 찾아온 농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. 아니 이런 귀한 오리를 가져오다니 아 정말 고맙네. 아 그런데 이 오리를 내 아내와 두 아들, 두 딸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데 어쩐다지? 그거야 간단합니다요. 제가 똑같이 나눠드립죠. 농부는 칼로 오리의 머리를 싹둑 잘라 땅 주인에게 주었어요. 어르신은 온 가족의 우두머리시니 이 머리를 드십시오. 그리고 땅 주인의 아내에게는 오리의 엉덩이를 잘라주었죠. 집에 앉아 집안을 지키시니 엉덩이를 드시죠. 그 다음에 농부는 두 아들에게는 오리다리 하나씩을, 두 딸에게는 날개 하나씩을 주었어요. 두 도련님은 아버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니 다리를 드세요. 또 두 아가씨는 집에서 날아가 시집을 가셔야 하니 날개를 드십시오. 농부는 마지막으로 오리의 몸통을 몽땅 가지며 말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갖겠습니다. 오, 자네 정말 대단하구먼. 어? 농부의 재치에 땅 주인은 껄껄 웃으며 가난한 농부에게 많은 돈과 쌀을 주었어요. 가난한 농부가 오리 한 마리로 돈과 쌀을 얻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.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죠. 겨우 오리 한 마리로 그렇게 많은 돈과 쌀을 얻었단 말이지? 좋다. 그럼 나는... 욕심쟁이 농부는 오리 다섯 마리를 끙끙 메고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. 우리 식구는 여섯 명인데 오리가 다섯 마리뿐이니 공평하게 나누어 보게나. 욕심쟁이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. 땅 주인은 가난한 농부를 불러오게 했지요. 땅 주인은 가난한 농부에게 오리를 똑같이 나눠보라고 했어요. 자, 지준인과 마님, 오리 한 마리를 합하면 모두 셋이지요. 두 도련님과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. 두 아가씨와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. 그리고 저와 오리 두 마리를 합해도 셋이니 이만하면 똑같지 않습니까? 땅 주인은 껄껄 웃으며 가난한 농부에게는 더 많은 돈과 쌀을 주었어요. 욕심쟁이 농부는 상을 타긴커녕 오리 다섯 마리만 잃고 말았답니다. 이야, 오리를 나누는 방법이 참 재미난걸?